갖다 주고 너를 해야 되겠다. 뭐하노? 빨리 타. 아, 물 끓여야 돼. 아, 물을 또 끓여야 되니까 조금만 지들이시면 되고 들어 앉으소. 앉으셔서. 왜냐면 지금부터 의자를 대편해야지. 이따가 앉으려고 하면 똥구멍이 싫어서 막 난리 난다. 지금 대펴놓소 빨리. 덜 추울 때. 그럼 이따가 추울 때 대필려고 하면 힘들어. 근데 사실 우리 집은 또 특별히 1번 좌석, 1번, 2번 좌석에는 보일러가 들어간다. 3, 4번 자리는 게틀이고. 그러니까 1번, 2번 자리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썼던 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때 썼던 의자에 한번 앉아보래. 기가 막히지. 금방 대표진다. 자, 들어오세요. 저긴 동네에서 오신 게 아니고 관광에 있나요? 그래요? 지금 가야 되나? 에이구야, 지금 우리 아름이 보람이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간이 참 아깝네. 자가행 가져왔어요? 자가행 가져왔으면 좀 이따가도 되지 뭐. 오야 마음이지 뭐. 집에 가봐야 할 일 있나? 자빠지긴 하지. 눈에 오고 가봐야, 그죠? 아, 어제 오셨대요? 그럼 오셨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잘생겨서, 우린 잘생긴 사람 많아 보잖아. 야, 저 누나는 또 내 스타일이네. 하, 모자가. 신가 그게? 그거 아니에요? 모자가? 야, 골프 모자 쓰고. 우리 그래도 그런 잘 몰라도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안다, 솔직히. 네. 내가 그래도 그냥 아무 대학 나온 게 서울에 있는 유명대는 못 나왔어도 지방대는 제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거지 하려면 또 철칙이 있어. 대학 나와야지, 집문서, 반문서 다 갖다 바쳐야지, 신체 보호석 써야지. 저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난 다 바쳤어요. 이거 다 바쳤더니만 거지인데 더 거지가 돼가지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명문대는 못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거지들도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 안 나오면 거지 못합니다. 저는 저 부산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화물연대라고. 그 대학이 참 좋더라고. 노가다기도 좋고. 자, 곧다나 올려! 이러고, 화물연대. 그리고 거기요. 네 분. 이쪽에 요 카메라. 보람아, 요 카메라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두 잔만 갖다 드리면 돼. 우린 약속 한 사람만 갖다 주는 거야. 억지로, 뭐, 막, 커피 안 먹입니다. 진짜 드실 분만 드셔야지. 진짜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네. 어디 여기 읍내에서 나왔어요? 어디 여기 읍내? 혼자 나오셨어? 꼬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다리를 꼬고 있는 거 보니까 어저께 다 끝났네. 아이고, 엄마는 맨날 들어오라 하면 어떻게 들어가나 그래. 이 엄마는 또 그래도 며칠 있다 들어가도 되고 이 엄마는 계속 들어와 그래. 왜냐면 자 빼리고 있으니까. 공장 돌아가요? 안 들어가. 같이 들어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저녁 공연 동네분과 관광객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성은 태가고 이름은 지랄입니다. 내가 인사 딱 하면 태지랄 하고 한번 얘기해. 한번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나요? 왜? 추우니까 입이라도 움직이라고. 아셨죠? 네. 차렷! 태지랄 인사! 뭘 태불랄이라 하노 또? 태지랄이라고! 지랄했어요? 잘했네. 원래 이 경상도 말로 이 지랄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름을 태지랄로 졌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어차피 이 마당에서 하려면 지랄을 해야 돼. 지랄 안 하면 누가 박수도 안 치고 팁도 안 준다. 맞잖아요. 맞나 막나. 맞다. 그래. 자, 그러면은 흘러간 노래서부터 해서 서서히 모시고 저희 집은 조금 아까 보신 분들은 압니다. 7도와 3순이 또 길손 아침마당에 나온 사람들 지금 오늘 다 왔어. 우리 아랑씨까지 다 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녁에는
어쩌고저쩌고 나만 내려가서 다른 사람 바꿔야 돼. 어쩌고저쩌고 나만 내려가서 다른 사람 바꿔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와서 앉으면 바로 다음 순서 바뀌어야 돼요. 아랑도 왔다고? 아까 저기. 아랑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식구가 다 와버렸어요. 아까 그게. 네. 금상, 은상, 3등 받은 식구들도 다 여기 있는 데다가 나머지 다 오셨어요. 왔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사하고 다시 와서 우리 칠도와 삼순이가 또 보여주고 또 현 예, 본발표 회장인 길손 씨 또 나오실 거고 또 아랑드롱이 아니고 아랑이라고 아주 잘하는 그런 팀들이 다 아침마당 출신이 진짜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저 최고의 품바가 인지도가 웬만한 줄 아실 겁니다. 아셨죠? 솔직히 저쪽에 가봐야 별별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게 100번 낫다. 이제 식사하고 오면은 바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경상도 아가씨 출발해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감격식 때까지 바로바로 이어서 모셔드리겠습니다. 차렷 표지를 인사 올립니다. 경례. 자 우선 왜냐면은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움직이시라고. 호이야 호이야. 드셨어요? 네. 옛날 옛 어른들 말씀이 틀림없더라고. 밥 잘 잡수고 똥 잘 싸고 잠 잘 주무시면 그것도 이상 없다.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꼭 밥은 끼니를 건너지 마시고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나요? 네. 자 그러면 부산 정거장으로 나갑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자리를 미리미리 앉아서 오늘 저녁 구경은 아침마당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아까 보셨으면 알지만 칠도와 삼순이 또 길손 그리고 아랑씨 또 여기 우리
최고야 아름이 보람이 탕금대 탕금이 아이수 지금 다 남아있다 지금 오늘 저녁에는 진짜 구경하다 볼 일 다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리에 앉으셔서 의자를 대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나요? 예. 아 여기 경상도지 됐나? 됐나? 네, 그렇지. 내가 어쩌다가 좀 이 서울놈이다 보니까 표준말을 씁니다. 이게 이해하시고 자 부산정거장 한국 나갑니다. 차렷 지랄지랄 폐지랄 인사 올립니다. 자 박수 치면서 후이야 후이야.